이어서 미래형 스마트 그린 도시 창신 기본 구상안에 대하여 영역을 진행했던 주식회사 BM도시 건축사 사무소 김범식 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창신 지역 일대에 기본 구상을 수립을 맡은 이제 비엔도시 건축 김범식이라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순서가 원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제를 계획안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하는 순서를 갔는데 오늘은 조금 순서가 좀 바뀐 이유가 제가 여기 앉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보니까 앞선 1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도심부의 전체적인 정책 변화를 좀 여러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저희 계획안이 조금 기존 안보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안을 제안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갖고 내용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구상안을 맡게 된 배경은 저도 이제 이 2030 도시 재개발 정비 기본 계획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제가 좀 급하게 일을 맡게 작년 12월 달에 맡아가지고요. 한 5, 6개월 급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좀 공지하는 사항은 이 오늘 보여주는 구상안, 기본 구상안입니다. 법정 계획도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공공에서 생각하는 미래적인 비전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측면에서 수렴을 해서 향후에 올해 말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법적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을 확정된 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공에서 한번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하나 제안 드렸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에 안 맞는 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좀 가격한 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을 토대로 좀 향후 서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계획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 좀 설명을 서두에 드리고 저희가 좀 오늘 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실은 그 창신 도시환경정비구역은 2018년도 11월 달에 최초 정비계획 수립과 용역을 착수했고요. 작년 4월에 이 재개발 정비구역이 최초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이 지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서울의 도심의 정책이나 뭐 이 도심을 발전하는 바라보는 관점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이 녹지 생태 도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또 재개발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변화, 뭐 그다음에 도심부를 바라보는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개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이 필요하다고 좀 구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는 좀 기본 구상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그 11월에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저희가 올 4월에 이제 전체적으로 구상 계획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추진 배경 설명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대상지는 대략 10만 7천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대상지입니다. 이게 이제 주거지가 아니라 이 상업지, 상업지역의 10만이라는 그 이 면적은 굉장히 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대상지는 이 1호선, 4호선, 6호선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도심 CBD를 CBD와 바로 근접해서 입지에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토지는 소유자가 많이 참석하셨을 텐데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굉장히 도심이 낙후된 지역으로만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계획을 저도 뭐 이 지역을 이 계획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실제로 이제 계획을 하면서 들여다보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구나. 또 어떻게 보면 이 도심이 발전하게 되면 도심의 발전과 발맞추어서 여기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아까 이제 이 동대문이나 이 성곽이라는 게 개발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제약적인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또 이 지역의 어떤 성장이나 뭐 주제를 보면 굉장히 또 이 특성을 가지고 또 정비할 수 개발할 수 있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 시점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현황을 보시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신발, 왕구거리, 도소매업 이런 것들 어떻게 전통적인 옛날 산업들이 지금도 입지에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제 개발이 되면 어떻게 저희 계획에서 받아줘야 하는 것도 저희 계획의 가장 큰 뭐 중요한 요소라고 좀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아까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뭐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거기는 서울 정책 전체 도시에 대한 큰 상위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서 약간 보존인가 이런 규제 측면에서 이 정비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이 좀 많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심부도 굉장히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제나 완화나 이런 것들 활성화할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패션이나 뷰티 이런 산업의 허브로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책적인 발표를 실은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공간으로 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들을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우리 창신지구의 큰 정비 사업의 어떻게 개발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기존에 가졌던 높이 규제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완화하는 쪽, 용적률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밀도도 그렇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이 좀 그런 것들을 부족했다고 저희 판단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 지금 현재 수립된 그 정비 계획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때 수립할 때는 그 시점 시대에 맞게 가장 최선의 안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또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시점에서 보면 이 기존 계획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가 좀 파악한 것은 일단 기존의 좀 이 개발 밀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경직되게 작용됐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홍인지문, 동네문이 있기 때문에 이 문화재 안각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각 규제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는 근본적으로 높이 있게 개발할 수 있는 또 밀도 있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대부분 조금 현실에 맞추어서 소단위 4, 5층짜리가 됐든 6층짜리가 됐든 소단위의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유도하고 또 홍인지문과 좀 떨어진 쪽에는 좀 규모 있는 개발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도록 계획을 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고 그리고 옛날에 수립했던 계획들은 일단 이 경직된 높이 속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용적을 찾다 보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이 오픈 스페이스나 뭐 이런 대방의 공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보면 역사 문화적 청계천이나 홍인지문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반영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 인식을 했고요. 그것들을 조금 다른 쪽 측면에서 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구상 아닙니다. 저희가 크게 이제 큰 비전인데요. 이쪽 창신 지구에 대해서 큰 비전을 저는 최근에 뭐 스마트 그린 시티 창신이라고 저희가 하나 한마디로 좀 정리를 했고 왜냐하면 향후에 좀 이런 그린이나 녹지나 그 다음에 좀 스마트한 이런 그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이 지역이 조금 쾌적하고 좀 활력 넘치는 서울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적인 공간으로 좀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큰 비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제가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각 전략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 서울 도심 기본계획 또 상위 계획에 좀 맞추어서 또 그 지역의 이 도시 공간 구조에 좀 맞추어서 이쪽 지구를 새로운 복합지구로 조성을 하겠다. 복합지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옛날처럼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지역의 주거, 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보겠다. 그거에 대한 배경은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동네 및 디자인 플라자나 또 패션 부티 산업 복합지구에 대한 요청 또 도심가의 접근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좀 복합적인 용도로 좀 개발을 유도하려고 계획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희가 계획의 큰 관점은 일단 이 동대문의 안각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근본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는 안각 규제에 해당하는 면적, 그 해당하는 부위만큼은 면적 그 대상지만큼은
대규모 도시 문화 공원을 좀 조성을 통해서 일단 이런 그 안강에서 좀 조금 편하게 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대신 여기 있는 토지림 소유자들은 그 뒤에 있는 동쪽에 있는 소유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개발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대규모 도시 문화 공원과 동서의 녹지축을 만듦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고밀도의 개발을 좀 받아줄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청계천과 이 다차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계천과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려고 수립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방향이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흥인지구 근처로 이 안강의 규제가 되는 범위에 대규모 공원을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축 새로운 그 모행 녹지축을 조성을 통해서 대규모 공원을 만들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여섯 개 지구를 지구를 분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공원 법적인 공원이 한 대략 3만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했고요. 그거 플러스 이제 이 각 획지에서 나오는 도시계획설 공원은 아니지만 그 비법적 공원으로서 계획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한 부분에 있습니다. 뭐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높이는 기존에 계획 수립했던 거는 90m를 맥시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일률적으로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변경된 도시 공원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 180m부터 뭐 130m까지 다양한 이제 충수나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의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획적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스카이라인도 저희가 각 획지 어떻게 사업 지구별로 조금 중구난방적으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조금 전체 마스터 플랜 성격으로 전체적인 이 도시에 대한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이 높이 계획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용도에 대한 배치입니다. 용도에 대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오피스 호텔, 그 다음에 저층부는 대부분 이제 이 상업 몰을 좀 조성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도시 문화 공원은 단순하게 이제 공원이 아니라 도시 내에 이런 공연이나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을 담은 좀 특색이 있는 공원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도심 주거라고 표현을 썼는데 대략 한 58% 정도를 주거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의견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 지역의 조금 입지적 특성을 봤을 때는 여기에 조금 더 좋은 좀 새롭게 변화된 좋은 주거가 들어가면 이 도심부의 대규모 이 업무 공간하고 연계해서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봤고 또 수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도심 내 주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 내에 부족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아시겠죠? 서울 CBD에 있는 업무 건물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득이 높은 좀 고차원적인 직종들이 많잖아요. 국민력도 많고 또 대규모 기업의 본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공간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 도심에 인접해서 거주할 수 있는 적정한 좀 되게 적합한 주택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적절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보면 충분하게 수요가 있다고 본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도심 주거라는 개념으로 많이 좀 주거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준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프라이크 오피스라고 하는데 좀 고급 오피스 그다음에 호텔, 뭐 상업 공간 이런 것들을 적정한 비율로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안은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좀 적절한 비율이라고 제안한 거고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비율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좀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지역이 하나의 용도가 아니라 다양한 용도가 복합돼서 이 지역이 좀 활성화되고 조금 이 새로운 좀 거점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용도에 대한 복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주거 부분도 단순하게 옛날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아파트 단지 성격의 이 주거가 아니라 1인 직장인 가구, 또 외국인들, 또 어떤 고소득층이 사는 고급 주택, 레지던스 여러 가지 좀 유형의 주택을 통해서 이 지역이 조금 좀 활성화될 수 있고 활기찬 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주거 유형의 타입도 굉장히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공공공간 특화를 통한 매력적인 공간 환경 확보입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좋은 도시, 좋은 공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건물만 있어서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상업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쉬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현재 있는 동대문과 흥인지문과 연계해서 좀 역사적인 성격과 또 새로운 프로그램의 부여를 통해서 좀 테마가 주제가 있는 공공 공간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공원이 대략 아까 얘기했듯이 한 3만 제곱미터 되는 공간을 계획을 하려고 했고요. 그게 한 전체 사업지 면적의 한 27% 정도 계획을 한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방형 녹지라고 해서 이 각 사업 지구에서 내가 그 법적으로 내놓 기부 체납하는 공원은 아니지만 비건폐 공간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공간이 대략 한 42% 정도 되는 공간.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단순하게 새로운 건축물로 만들어지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많은 공공 공간들을 제공을 통해서 이 지역에 조금 활력과 특성을 부여하려고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이 큰 우리가 제안했던 큰 대규모 공원은 단순하게 그냥 이 녹지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 그다음에 천에서 1500수 규모의 공연장. 그다음에 이 창신 디자인 센터, 여러 가지 수변과의 접근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특색 있는 공원으로 계획을 하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공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과 연계돼서 이 개발에 대한 좀 가치, 이 지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좀 방향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런 공간들을 너무 많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느냐 의견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기존 정비 계획에서 제안했던 기부채납률을 최대한 맞춰서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계획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용적률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지만 기존에 저희가 여기 지역에 대한 용적률은 뭐 이 상업지역이니까 기준이 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 부분 공공시설 제공하게 되면 1000% 내외의 좀 고밀 개발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이 보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공원과 연계해서 역과의 연계, 각 그 사업지구 간의 이 보행 차량의 그 지장 없이 갈 수 있는 뭐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을 통해서 또 큰 공원, 또 작은 공원과 또 여러 가지 이 소규모 공원들이 좀 보행 축과 연계돼서 이 지역이 좀 활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잠깐 투시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이제 동신 교회는 현재 저희가 통합적으로 계획을 초기에는 계획을 하려다가 또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또 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성격도 있고 또 교회는 또 교회가 이전되게 되면 이전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교회는 최대한 존치시키면서 외부 공간과 연계해서 이 지역의 좀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좀 역사적인 공간으로 좀 만들려고 계획을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 번째가 이 공공개혁을 통한 지역 상업 육성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기 신발이나 뭐 가구, 도소매 이런 그 기존에 있는 산업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개발 이후에도 담아낼 수 있도록 그 지하 공간에 기존에 있는 7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규모를 최대한 다 필요하면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하 공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하에는 뭐 문구나 그 패션 산업, 그다음에 인장, 인쇄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을 해서 이런 재정착에 대한 문제를 조금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공간들은 최대한 저희가 각 그 6호선이나 4호선, 1호선, 그 다음에 DDP에서부터 우리 지역까지 지하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연결이 1층의 아케이드와 연계돼서 단순하게 그냥 통로가 아니라 실제 이 지하 아케이드 공간에서 사람들이 충분하게 쇼핑이나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그걸 통해서 필요하면 역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동선 체계를 만들어서 계획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침에 필요한 걸 담아서 계획을 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큰 건물도 있지만 새롭게 개발하게 되면 이 정도의 규모의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의 비전 계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앞서 얘기했듯이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공공에서 한번 이런 쪽으로 좀 개발이 되어야지 이 지역의 위상에 맞는 개발이 아닌가 싶은 하나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시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현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현황은 전체 연면적이 한 24만 정도 되는 거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안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71만 정도, 용적률은 480%에서 1000% 내외로 이제
계획을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흑인지구가 인접한 공간들은 한 6층에서 8층 굉장히 400% 내외, 그러니까 여기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이용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용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안은 이런 공원들을 좀 조성을 하면서 사업들을 좀 이 동쪽으로 좀 집중화시키면서 전체 연면적이 한 110만 제곱미터 정도, 전체 용적률을 1000% 내외 정도로 계획을 했고요. 높이도 기존에 이제 최고 높이 80에서 90m 정도에서 최대한 18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혁신적으로 계획을 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저희가 뭐 이 높이, 아까 얘기한 높이를 통해서 이 지역이 좀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최대 높이를 계획한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상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뭐 높이가 뭐 용적률의 그 높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높이, 적정한 높이 어떻게 보면 또 이 지역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좀 형태가 이 높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이가 조금 올라가면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사업성도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저희가 본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보신 것처럼 뭐 청계천도 있고 여러 가지 역사자원과 연계해서 이런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이 뭔가 좀 더 지역 가치를 올리는 쪽으로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충분히 또 그렇게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획이라고 좀 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공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공공간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실현성인데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공공공원은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를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거기에 일어나는 시설, 아까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청신 디자인 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시설 등은 이 공공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그래서 재정 사업이나 또 위탁 개발 사업이나 민자 사업, 여러 가지 사업 방식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실현돼서 실현성이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적인 방안도 검토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안 1, 2로 계획하는데 대안 1은 전체를 통합적으로 한다는 계획인데 그건 굉장히 좀 힘들다고 봤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안은 한 6개 지구, 기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한 사업 단위로 분할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제안은 아닌데 향후 주민 의견이나 사업의 추진 여건 등을 통해서 일부 또 필요하면 이 사업 단위를 좀 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확정된 아니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 계획을 토대로 향후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좀 분할하거나 사업 단위 쪼개다거나 아니면 기반시설을 좀 줄인다거나 키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오늘 관련과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제 공공에 좀 수렴해서 올해 말이 됐든 올해 하반기에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된 이제 정비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법적인 계획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절차로 좀 사업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도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내년에 된다거나 내후년에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로나 중구에 대규모 오피스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70년도에 이 지역 도심부 일대를 재개발 기본계획이라고 수립해서 50년에 걸쳐서 만들어 온 결과물입니다. 50년이 걸쳐서도 아직도 많은 구역들이 아직 미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심에 보고 있는 현대적 건축물들을 성과를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이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저희가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10년 후가 됐든 20년 후에 저희가 생각하는 이 청신지구의 미래상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